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대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아낌없는 용기와 격려가 쏟아졌는데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로의 모범이 되는 33명의 수상자를 만나보시죠. 지난 5일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하고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영등포구지회가 주관하는 영등포구 도전한국인 수상자 발표회 및 시상식이 대한민국 국회체험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는 교육, 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33명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모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계획과 도전을 논의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수상자 33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인들 모두에게 감동과 영감을 선사하는 자리. 앞으로 영등포 지역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에 기대감을 불러옵니다. 사랑해요.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네.